아, 안녕하세요. 야, 야, 너 옷이 왜 이렇게 야하냐? 몰라요. 저거 뭐 거의 지금. 아, 안녕. 너 이따가. 자체심이, 자체심이. 세상에 이렇게 큰 바나나 처음 봐. 그냥 그거 바나나 절반만 먹고 절반 나주면 안 돼요? 그래? 네? 대왕 바나나냐, 이게? 이거 진짜 무기, 크다. 이거 건 아닙니까, 건? 리볼버 아니야, 리볼버? 죽고 싶나? 아, 머리 남, 야! 두부 안 돼. 도둑, 도둑. 아, 먹고 싶은데? 그건 먹어도 돼. 아, 두부 내놔. 상일이 형이 아침마다 두부를 먹는데요. 그 이유는 두부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맞아. Hey, John Proctor. 그럼 그건 내 이름이니까 한번 해봐요. 그건 내 이름. 오, 귀찌가 이. 아, 이거. 귀 뚫어지겠어요. 어때, 옷 어때, 옷 어때? John Proctor. 이거. 저희 이면 용산 빅브라더 스튜디오로 가야 되거든요. 용산 빅브라더. 용산 빅브라더. 용산 빅브라더. 용산 갈게요. 저희 용산. 다녀오겠습니다. 상일이 형밥 맛있게 먹고 스튜디오에서 우리 사진 찍고 올게. 봐요. 안녕. 형 지켜줘요. 여기 설거지 잘 해놓고 있고 여기 청소 싹 해놓고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신데렐라 같아. 저희 오늘 컨셉이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 맞게 이렇게 좀 갈색 톤에. 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집 저희 구매하러 왔거든요. 아, 있어요? 여보, 이 집 어때? 좀 너무 낡았네. 여보, 아, 여보, 너 여자야. 아, 내가 여자야. 여보, 아, 여자. 여보, 이 집 내가 키가 높은데. 여보, 이 집 어때? 내가 키가 높은데. 어쩌라는 거야? 여보, 내가 준비했어. 여기 어때? 여기 좀 너무 낡지 않아? 그냥 여기 한번 열어봐. 준비한 거야.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잠옷에 잘 살았지 이거. 뭐야 이거? 괜찮다 여기. 여기 어때요? 제가 받은 집이에요. 용산의 핫플레이스라고. 우리의 신혼집이지. 안녕하세요. 저 지금 카메라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기부싼 거 같죠? 오늘은 빨간 머리 잘 어울리네. 빨간 머리 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켓 촬영을 하러 왔어요. 굉장히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한해 감기 조심하세요. 살짝 이거 제가 좀 잘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어때요? 멋있어요. 제가 코디 이 친구도 제가 코디 어떤 느낌으로 코디하셨죠? 아, 이거 살짝 몸 늘어난 느낌으로 코디했어요. 몸 늘어난 느낌. 그리고 너무 태용 씨가 좀 못생겨서 이렇게 좀 가려야 돼요. 맞아요. 가릴 수 있는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이렇게 많이 가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이거 시바견 맞나? 진짜 귀엽다. 오늘 깔맞춤 좀 해봤는데 어때요? 아, 제가 탐난다 이거 봐. 저 어떻게 나왔어요? 야, 세빈이 얼굴 왜 이렇게 작게 나왔냐? 뒤에 있어. 통한데? 심각하게 작게 나왔네. 네, 이제 여기서 하우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가 스튜디오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순간 이동이라는 게 참 재밌네요. 별로 재미없는데요? 재밌거든요. 별로 재미없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온 거야? 미안합니다. 팔굽혀펴기. 네? 팔굽혀펴기 30만 70. 의상이 바뀌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짜자잔. 블랙입니다. 블랙인데 이렇게 안쪽에는 큐빅을 박아서 반짝반짝거리고요. 그리고 블랙엔 골드에 이런 찡을 박아서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올려주세요. 안 돼요. 감독님 저희 이거 올려주세요. 감독님 이거 올려주세요. 안 돼요. 사실 오늘은 그 천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천체에 대해서. 네. 아, 제가 또
우주. 우주 네. 대백과. 우주라면 우주란 뭔가. 짜자잔. 짜자잔. 이거는 명왕성. 명왕성. 여기 목성 있고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알아요? 그리고 목토천의. 그리고 여기. 뭐하는 거야? 아, 거기 위험해. 위험해. 아, 거기 뜨거워. 태양이라서 뜨거워. 태양계. 태양계. 태양아 조심해줘. 태양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태양계. 태양은 태양계. 다음에는 인간 미러볼 만나볼게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미러볼 씨. 네. 오늘 맡은 바 충실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춤출게요. 네. 가만히 있어도 반짝거려. 자, 인간 미러볼 씨. 지금 사돈 낱말하지 마세요. 아. 지금 우주. 지금 은하계. 은하수랑 이 미러볼이랑 비교. 지금 은하계 지금 태양계. 아, 태양은 안 돼. 태양계 왜요? 태양계. 태양은 안 돼요. 아, 그치. 여러분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수윤입니다. 갈비뼈 씨. 안녕하세요. 4번 갈비. 여기 4번 갈비. 왜요? 갈비뼈 씨야. 4번 갈비 여기 있는데요? 4번 갈비. 갈비 타이거. 옷 이쁘다. 아, 안 돼요. 시스루예요. 아, 시스루야? 네. 잘생겼어. 이번에 제가 좀 노출 많이 하고. 섹시한데? 방금 끝내고 왔어요.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게. 가자. 가자. 빨리 들어가, 들어가. 뭐하는데? 잠자는 야생동물 있어요. 야생동물 미러볼 야생 미러볼 정신 차려 미러볼. 이따 갈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밤을 책임지는 미러볼. 아니 야 은하계 이해했어 은하계 했어. 자 태양계 뭐 태양계 명왕성 목성 토성 태양계. 저는 섹시해 보이는 머리가 하고 싶은데 당연히 다 된 거죠. 지금 멍멍이 머리가 됐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민군? 지금 네? 지금 찐질방 가서 씻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민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금가루 묻히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금가루. 네. 와 세민군 잘 생겼네요. 아닙니다. 오 야 진짜 잘 생겼다 너.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실버로 네? 바뀌게 된다면은 약간 실험용 느낌이거든요. 네. 실버만 얘기했죠. 양 좀 줄여가지고 실버로 바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실버야. 요즘 나갈게요. 한번 그럼 잠깐. 조나 아직 안 맞히지 잠깐. 나가겠습니다. 결국 실험용 지. 아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드 스포!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와! 드디어 저희 미니 3집 자켓 촬영 모두 끝났어요! 어땠어? 아,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에 반짝이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씻고 싶거든요. 반짝작은 별. 어땠어, 성호야?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근데 아까 엄청 잘 자던데요? 네? 저요? 저는 한숨도 안 잤어요. 우성이 형이 훨씬 잤어요. 제가 지금 사돈 낱말 하시고 한 3배 정도 더 잔 것 같습니다. 사이 형도 많이 잤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했어요. 뭔가 렌즈 끼고 자면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눈이 아프죠? 맞아요. 아니, 저는 잘 자는데요? 네. 수현이 형 어땠어요? 저는 오늘 저희가 자켓 촬영하면서 색다른 경험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즐거웠고 더 이런 촬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일이 형은요? 저는 오늘 잘 나온 사진들이 많은데 아 성일이 형 오늘 엄청 잘 찍었어요. 다른 애들이 더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성일이 형이 오늘 스누퍼를 캐리했습니다. 내가 곧 캐리를. 성일이 형이 오늘 스누퍼를 먹여 살렸어요. 태용이 형. 저는 일단 저희 앨범 지금 자켓 끝났잖아요. 네. 너무 아쉬운 게 더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또 시간이 또 안 돼가지고. 그치.
멤버들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한 만큼 좋은 앨범 만들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 레인 오브 마인드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